파라TMT 대표이사이시고 한국지시연수원 교수로 계시는 이규훈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장 인사 부탁드립니다. 학생장 임준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체육! 윤사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성격받은 이경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아회장님이 오셔가지고서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었는데 제가 한가 시간을 맞춰볼게요. 자, 일단 먼저 그 가입한 지 한 6개월 미만 손 한번 들어보실 전체다요. 자, 6개월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요번 시간에는요, 일단 한국지시 여러분들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요번 시간에는 제가 JCI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 JCI 주니어 챔버 인터내셔널 이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언제 가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단체에 가입했을 때 신입회원으로서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제시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JCI 그 미국에서 태동된 JCI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좋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뭐 식사하신 지 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평안히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JCI 미션, 비전, JCI 신조, 그 혹시 JCI 신조를 지금 신입 우리 학생장 JCI 신조 외우세요? 네, 외우고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일어나서 뒤돌아서서 한번 해봐요. 학생장이니까 두 사람 다 일어나야지. 두 사람 다 학생장 아니야? 학생장이면은 외우는지 한번 운동해봅시다. 학생장 하는 거 좋은데 학생장 하는 거 아니야? 다 박수 한번 쳐봐요. 어디 오냐? 읽어요, 읽어. 빨리 읽어. 뒤돌아서서 크게 한번 읽어봐. 이거 외워야 돼. 우리 이 사람의 뭐 항상 외우는 거군요. 아니면 이 사람 앞에 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제시아의 신조, 신앙은? 신앙은 인간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륜과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내일 여기서 연설 나갈 때 최소한 요거까지는 읽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1박 2일 연수 제대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제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입회원으로서 한국제시와 그 JCI 또는 각 그 여러분 로컬에서 어떤 거에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보셨듯이요. 사실 그 저도 2000년도 95년도에 이제 제가 제시에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민편으로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로컬에서 로컬 회장도 하고 또 정우회원대 집행위원장도 하고 또 JCI 부회장도 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연수원 교수라고 하지만 저는 교수는 아닙니다. 일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다가 JC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JC를 알려주라는 홍보 대사하시고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군요. 지금 나와 있는 저것도 저기 나와 있는 저 유명한 사람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냈던 거 그거 가지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JCI란 국제적인 사고와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단체. 그러니까 JCI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은 봉사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거를 기부하는 식으로 간다고 보면요. JCI는 여러분들의 능력, 회의 진행 방법, 뭐 개인 능력 개발, 지역사회 개발, 국제화의 교류 네 가지 이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 기회는 여러분들이 한국제시 홈페이지가 있고 JCI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JCI는 지금 약 한 120개국, 약 한 5천여 개의 지방 JC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약 한, 지금 한 20만 명 정도? 그래서 5천여 개가 1년에 그 52주가 1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디선가는 여러분들처럼 연수를 받고 있고 또 교육을 듣고 JC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JCI의 운동은요. 이게 저희가 지금 2019년이면 109년 됐네요. 그렇죠? 1910년도에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제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그러니까 진보적 청년 시민 연합회라는 식으로 만들었고요. 요거 뒤에 또 동영상 나오니까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셨고 초창기에 이제 데디 하워드라는 분이 이제 그 후원자가 돼서 제시도 만들죠. 두 가지 정도 헨리 키신저와 데디 하워드라는 분이 후원을 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20년도에 미국 전역, 미국에 50개 주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25개 주에 헨리 키신저가 초대 중앙회장, 미국에서 중앙회장이 돼서 그래서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게 1920년도에 약 한 100년 전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됐냐? 한국은 저희가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평택에서 JC 운동, 그 미국 그 스포츠 운동이라는 미국 중위가 JC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택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서정빈이라는 사람한테 이 JC라는 운동이 있는데 우리 한국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이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그 제안을 하게 돼서 여기 지금 총 12명 달긴 이 사람들이 그 평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인증번호를 보면은요, 제일 재밌는 게 평택이 1번일 거예요. 평택이 1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의 침략을 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산,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뭐 수원, 그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동란 때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혹시 평택 제이씨 있어요? 평택 제이씨? 없어요? 그럼 박수 쳐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 자, 다음은요 제가 JC의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시작됩니다. 1915년 10월 미국 세인트루이스 헨리 키신저는 시민에 의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은 31명의 청년들과 청년진보시민위원회를 창설합니다. 청년시민을 미국 청년 상업회의소를 통해 발전해오던 이 모임은 8개국 대표가 모인 최초의 국제대회에서 청년회의소를 창설, 그 위상을 풍립합니다.
20여 만 명의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이 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배들이 다 이걸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로컬에 연회비만 내고 가입해서 선배들이 만들어 온 걸 다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로컬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게 저희 회원이었거든요. 그게 가입해서 변호사 하고 서울시장 하고 떨어지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30대 그냥 평범한 회원이었어요. 평범한 회원. 그러다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생활하고 그 여러분들 여기 1박 2일 있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명함 교환 좀 다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총 몇 명이야? 100명 넘죠? 120명 되나? 여러분들 그 온 사람들끼리 명함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그 진짜 5년 뒤에 네? 10년 뒤에 누가 중앙시장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서로 조언이라고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JCI로 넘어가서 그러면 JCI 여기서 말하는 비전하고 미션, 그 다음에 신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JCI 미션,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JCI 미션은 우리가 행동 강령, 가야 될 방향, 그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시고요. 여기 보면 To provide development opportunity, 기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가 JCI 비전입니다.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JCI 미션이고 비전은요. 행동하는 청년의 선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든다. 사실 우리가 1년에 각 그 로컬에서 연회비를 내고 만나지만 로컬 회원 있어봐야 몇 명이에요? 50명? 많아야 1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구에 가면 몇 명이에요? 500명, 1000명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전국으로 가면 13,000을 만 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조치원에 오신 분들이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뭐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군데서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서 행동하는 청년 역 액티브 시티즌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그냥 좀 이따 다른 비디오 하나 보시면 되겠지만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런 청년들이 선도적인 글로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JCI라면 전세계적으로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가 우리가 JCI 가져가는 비전 JCI의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JCI 신조 우리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자 저는 참 이 JCI 신조를 우리 그 영어로 만드신 분도 대단하시지만 한국어로 번역하신 분도 엄청난 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좀 간단히 설명하면요. 신앙은 인간 생활의 의의와 목적을 부여한다. 여기 We Believe에 We Believe. 라이언스 클럽 가면 We Serve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는 종교단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뭐를? 우리의 신조를. 신앙은 인간 생활의 의의와 목적을 부여한다. 이 신앙은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인류는 국경을 초월한 형제가 될 수 있으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의 적어가 되지만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서로 간의 형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종과 종교, 성별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고요.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해 최선을 달성되며 이거는 누군가의 강압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정치는 민주주의적 시장 경제 수요와 뭐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면 인간의 자유를 행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사회 원래회 했을 때 그 회의 정관 규정에 만들어진 정관으로만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뭐 선배가 온다고 해서 누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 모든 규칙은 여러분 정관과 규정 그리고 거기에 맞춰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정관과 규정을 바꿔서 진행하는 그 법률이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법여가 인간의 개성숲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넥타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키 사이즈 다르고 허리 사이즈 다르고 여러분들 개성이 가장 존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인간의 개성이 가장 존중되고 그러고 나서 인류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을 믿는다 라는 것은 그 아까 말한 대로 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내 개성의 아이디어도 좋지만 인류에 기부하는 봉사로 해서 우리가 이 마무리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신념, 종교, 민주주의, 개성, 법의 존엄성, 인류의 헌신까지 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이시아의 신조를 아마 제 강의 중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저는 사실 제가 그 신입회원 연주에 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힘들었어요. 뭐냐면 토요일 날 날씨도 좋은데 이 방에다가 박아놓고 한 시간씩 앉아있고 양복 입고 앉아있고 예? 들으라 그러는데 강사는 떠들기만 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나 가기도 하고 얼마나 사실 재미없고 지루합니까.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만 안 두게 된 이유가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가 JCI라는 그 전 세계적인 비전하고 미션이라면 그럼 한국채 씨는 어떻게 됐을까? 보면 한국채 씨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실 뭐 남과 북의 대치 상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적, 자립적, 자발적 복지사회 건설하고 세계 평화를 일으키는데 총력을 다한다. 기본적인 제시 이념에 내가 내 스스로 타의에 의하지 않은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 나가면서 복지사회 건설 우리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그 비 오는 날 동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알갱이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한번 지켜봐 보세요. 아빠께 उस पर का का इंतजाम किए ऐसे ये नेता जब तुम्हारा मेरा मशीन आई हेट दिस थिंग कुछ करो ना मैं वहां जाके क्या करूंगा진정으로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를 보고 있고 전 세계에 진짜 20문명
20만 명이 자기가 가야 될 길만 제대로 간다면 결국 올바른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미션, 비전, 제시하는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드렸다면, 자, 황채 씨는 어떻게 볼까요? 아까 오셨겠지만 그 황채 씨 중앙회장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나라는 로컬이 전국에 330개가 있어요. 맞죠? 맞죠? 이게 어느 로컬이에요? 점천, 점천포. 오, 멀리 오셨네. 자, 마카오 로컬이 몇 개 있을까요? 마카오 두 개 있어요, 두 개. 룩셈부르크 로컬 하나 있어요. 홍콩 17개, 싱가폴 5개. 소위 말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마카오는 로컬 회장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중앙 회장을 합니다. 둘 중에 한 명 가니까, 맞죠? 싱가폴 5개라 그랬죠? 5명 중에 한 명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330개의 로컬에서 나온 한 명의 중앙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앙 회장 가기 위해 로컬에서, 지구에서, 진짜 한국지에서 얼마나 크게 하고 온 걸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회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중앙회장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간 이분도 올해 3월, 어제 한 10월 정도 되면 이제 또 임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하여간 인사 잘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올해 그 장세별 중앙회장이 추구하는 거는 여기서 능동적인 변화를 제시,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제시는 사실 1년 단위 문제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아요. 그 다음에 진취적 사업을 통한 혁신을 일구는 한국 제시, 회원들의 신뢰를 토대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 제시.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서로 직접 조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책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대체하시고요. 그것도 한국 제시 대명제,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조국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30년, 40년, 50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함치씨의 주요 사업,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책자 보셔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있지만 서울지구가 29개, 광주지구에서 600명, 이제 전국에 총 16개의 지구가 있고 저희는 해외 지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장세빈 중앙회장이 한국지 중앙회장이라면 JCI 세계회장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렉스 티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출신이고요. 올해 세계회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임회장, 이 사람은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출신이고 올해 제주도 저희가 아태대회 할 때 의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홍콩 JC 중앙회장이고 한부담당 부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최소한 3명,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앙회장 얼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끌고 가는구나. 한국 JC 중앙회장이 330개 로컬의 장이라면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 인도네시아 세계회장은 전 세계 110개국을 대표하는 장입니다. 자, 올해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아태 지역 대회가 있어요. 그 아까 그 지역별 대회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가면 우리가 동남아 호주까지 해서 한 20개, 한 30개 정도의 우리 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입회원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제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게 됐냐면 95년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가입했다가 그 당시에 가나자와 아테네오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자와 아테네오 가니까 우리 중앙회장 입장식이나 함께 시험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경직된 조직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저는 제시를 더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도 이번에 꼭 제주도 아태대회 등록하셔갖고 이번에 서귀포에서 진행되니까 좀 많이 좀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합니다. 너무 멀어서 신입회원은 안 가도 돼요. 아태대회는 가시고 세계대회는 안 가도 돼요. 아셨죠?
너무 멀어요, 여기. 비행기도 힘들고, 말도 안 되고. 그렇죠? 편하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랜드슬램이라면서 우리나라 올해 정세균 조마회장께서 또 이 지역 A, B, C, D 지역을 다 가겠다고 공포를 하셔서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각 지역 대회를 다 돌게 되면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여행경비 한, 글쎄, 한 2천만 드나? 그래서 한 20일 정도 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 행사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서귀포에서 하게 된 10월, 아, 이건 전국회원대회네요. 올해 보니까 서귀포에서 아태대회, 전국회원대회까지 여기서 제주도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태대회를 여러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JC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회장이 있고요, 상임부회장, 총무이사 이렇게 있고, 감사, 외무, 내무가 있고, 지역 지도개발 능력 뭐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사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로컬에서 1단계 임원 신입회원 연수를 해야 여러분 로컬 회장이 한국제시 총회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왜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을 물어봤냐면, 6개월 이상 된 분도 이 임원 연수, 신입회원 연수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로컬 회장이 그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잘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이제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보통 1년에 임시총회가 9월, 정기총회가 보통 1월 정도에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아, 저런 게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 원래, 이사회도 소위 말해서 임원들, 로컬에서 위원장 이상 회장 다니고요. 지금 신입회원들이면은 저 이사회를 안 가도 되고 아마 원래만 보통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런 게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말한 뭐 브레인스토밍, 뭐 KJ4 요거는 아마 회의진행 방법이라도 오늘 오후 내내 한 강의에서 아마 좀 듣게 되려고 봅니다. JCI와 다른 조직의 차이는, 다른 조직은 그냥 기부하고 끝난다고 보면 우리는 이 원인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사회에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늘 뭐 밥 한 끼 사고 끝나는 거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걸 배워서 만 45세가 넘으면 제시 그만하고 자기 지역 단체, 다른 단체에 가서 우리가 했던 이 공정한 회의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이거를 발전시키라는 거가 바로 JC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창립 기념식, 이걸 여러분들 뭐 생일잔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대회는 그냥 OJC, 그 친구들끼리 같이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신입회원들은 막 다 참여하셔도 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참여하셔서 보세요. 즐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뭐 해외 자매제시도 하고 한국에 있는 OJC끼리 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회원 행사는 정회원대회, 아까 서귀포에서 12월달이었죠, 10월달. 그 다음에 지구회원대회도 한번 가보시고, 국제대회는 세계대회, 아태대회, 제주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귀포에서 참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의 및 행사 일정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중앙, 한국JC의 움직이는 부분이 되고요. 여긴 지구, 여기는 지방JC,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소속됩니다. 여기 소속에서도 이 이사회가 아니고 이 원래회 여기만 참여되고 하니까, 그리고 신입회원이 되면 사실 선배들이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딱 1년에 1년, 1년 전에 안 사줘요. 그러니까 1년 전에 1년 동안 많이 다니시라고, 네? 많이 다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마 그 제 오늘 강의는 그냥 끝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제이씨 어떻게 해볼만해요? 예! 네, 해볼만해요? 예!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제이씨 66년, 67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그냥 회비 내고, 그렇죠? 가입하면 전국에 친구 만들어주죠? 아태대회도 이번에 해외도 아니고 제주도예요, 그렇죠?
일찍 가면 진짜 한 2, 3만 원에 한 4, 5만 원에 왕복 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이. 거기 가서 아시아 한 20개국 회원들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친구 만들어주고 또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JCI 그 세계 부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나라가 홍콩, 마카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섯 개 나라를 했고요. 우리 저기 보면은 그 JCI 세계회장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 부산 JCI 출신의 최용석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서울 JCI의 신저 회장이 딱 두 분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를 JCI에 가서 그분들이 제가 부회장했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항공료, 숙박료가 다 JCI 회원으로 나옵니다. JCI 세계회장이 되면 신진수 회장님 물어보니까 70개국을 다녔대요. 70개국. 그래서 1년에 비행기표만 쓴 게 한 6, 7억 정도 됐다고.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보내죠. 회원들이 보내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로컬 열심히 하시고 항공제시 열심히 하시고 JCI 가시고 그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뭐 저는 그냥 슬라이드 나오고 비디오 보니까 좋은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아까 말한 JCI 비전, 미션 어차피 가입한 거 어차피 1박이 온 거 열심히 듣고 진짜 내가 계속해야 될 단체인지 아닌지 그걸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